데뷔 60년차 배우 선우 형님, 수많은 탑스타들을 또 출산을 하셨다고 하네요. 엄마 역할. 네. 최고죠.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젊은 애들은 다 내가 엄마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 제가 유명해지겠다는 걸 느껴져. 이해 잘 되겠다. 그렇지? 그치? 그치? 아, 쟤는 뜨겁다. 아유, 신혜라 씨는 지금 나이 와 황신혜 씨 엄마 됐어요. 최신혜 씨의 어머니 역할도 황신혜 씨하고 최신혜 씨랑 비슷하니까. 손지창, 김승우, 차태현, 소지섭, 안지혁 씨도 있고. 아니 김윤석 씨 아버지 아, 엄마 역할 됐어. 김윤석 씨 선배님. 소지섭 씨 엄마 역할 됐네. 그럼 그럼 다 했어.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어서 오너라. 야, 어머니 저 좀 고단해서요. 간단히 샤워 부터 하고 쉬어야겠어요. 아유 그래 그래 얼른 들어가. 응. 예.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근데 왜 또 혼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많이 했어. 아마 사진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지. 아, 특별히 누구의 엄마 역할을 했을 때 좀 기억나세요? 근데 나 물어보지 마. 지난 건 잊어버려. 지난 건 몰라. 아, 그거 무슨 다 엄마 역할 했다고 뭐 내 자식인가. 말이 맨날 바뀌어. 말이 맨날 바뀌어. 아까는 내 자식 같다고 했지. 하나만 내 자식이다. 말이 맨날 있어. 역시. 와, 역시 원탑. 자, 선우영녀 지금 남편들도 탑스타였다고요? 아, 박일환이 또 백일섭 씨, 오지명 씨, 박근영 씨, 이순재 씨. 아~ 이순재 씨는 처음으로 내가 상국라인 TBC 할 때 네. 이제 상감마마. 아, 이제 TBC에서 상 하실 때 상감. 제일 이상형에 가까운 분은 누구예요? 백일섭 씨? 아니면 뭐? 이상형에 가까워. 박인환 씨? 오지명. 많이 이상형이 없는 것 같아. 이순재 씨와 러브씬도 했다고요? 그때 영화를 할 때 내가 아까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네, 네. 러브씬 있으면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 네, 네. 근데 돈을 벌려니까 뭐 러브씬 이거 뭐가 없더라고. 그냥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하는데. 그쵸 그쵸 예. 근데 이순재 선생님 뭐지 러브씬을 하는 거야. 그때 이순재 선생님은 정말 아주 정직하시고 아내밖에 모르고 좀 그냥 아주 그냥 고지식하시고 고지식하시고 요렇잖아. 러브씬을 하는데 그냥 나를 막 누르는 거야. 아, 너무 격정적으로? 잘 모르셨어. 경험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나도 좀 연기 좋아. 근데 내가 그걸 왜 알았냐면 그때는 나 몰랐어. 하도 그냥 나 좀 연기 이랬었는데 산불 영화를 찍으러 간 거야. 이제 신성일 선생님하고 나하고 그때 신성일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착착착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냐면 러브씬 하면 이만큼 가려. 여기는 나와. 그러니까 김수영 감독님이 표정만 쓰면 된대. 표정만 쓰면 되니까 신성일 선생님이 착착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 야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주 척척해 주시더라고. 편안하게. 내가 그래서 그때 은근히 조금 느꼈었어. 어떻게 이 선생님은 이렇게 척척척 잘하고 능숙한가? 익숙한 선생님은 왜 뒤에 누르기만 하는가? 다른 연기를 잘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생각하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잘 기술이 수가 없고. 신성일 선생님은 러브씬의 대가죠. 아, 그럼요. 아, 진짜 그렇더라구나. 놀랐어. 네네네.